식다 해야지 더 얌전하게 네. 퍼지죠. 찌개를 끓이실 적에는 네. 된장에 콩덩어리가 걸러져도 되는데요. 네. 저가처럼 국을 끓이실 적에는 이렇게 걸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콩덩어리가 걸러지게끔이요. 그렇죠. 네.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잘 풀어서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조금 넣는 이유가 훨씬 칼칼하고요. 잘 어울리죠. 아쉽지요. 네. 근데 고춧가루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네. 이제 마늘 넣으시고요. 다시마늘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 데쳐서 준비한 걸 여기다 넣고요. 나중에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세요. 싱거우면 네. 간을 보면서 네. 이렇게 해서 끓으면은요 네. 이제 뭘 넣으시느냐? 근대를 데친 거를 넣으세요. 네. 근대 말고요 네. 파도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런데 근대 말고요 아욱두이로 이런 네. 방법으로 하셔도 똑같은 되고요. 방법으로요. 네. 시금치도 이렇게 끓이셔도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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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근대 된장국 이제 끓여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시간에 저희는 이제 회덮밥 만들 준비를 해야죠. 그릇에다가 초고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초고추장을 만들 때요, 네. 막 5인분을 다 하셔도 되고요. 조금만 네. 이렇게 1인분씩 하셔도 돼요. 1인분에 고추장 한 큰술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설탕도 넣으시고요. 제가 1인분만 하겠습니다. 4인분 정도죠. 네. 그 다음에요, 저기 조미술 있지요. 그것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식초 준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생강가루를 조금 넣으시거나 생강가루를. 생전즙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레몬즙이에요. 레몬즙. 네. 레몬은 꼭 짜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네. 그래서 혼합을 해서 준비하시면 얘가 초고추장이요. 너무 되면은요. 비비기가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이게 덩어리지지 않게 잘 풀어서 이렇게 묵직하게 만드셔야지 아주 좋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준비하시고요. 이제 섞어서 자, 담으면 되고요. 초고추장까지 준비됐습니다. 이제 회 써나요? 회 썰어야지. 자, 해가겠습니다. 오늘의 회는 네, 참치를 또...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참치는 참치. 제가 이렇게 면보에 싸놓거나 그런 거는 도마에도 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안 손에도 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생선에도 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칼에도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칼에도? 네. 자, 칼도 제가 닦아드릴게요. 네. 아니, 그래서 일식 그 조리사님들이 네. 늘 정말 헝겊으로 계속 말아놓고 깎잖아요. 쓰시잖아요. 네. 그 일식 칼은요 굉장히 길지요. 네. 근데 보통 보시면은 회 덮밥을 한다 그러면은 생선을 다 썰어진 걸 사세요. 그런데 네. 저가처럼 이렇게 썰어지지 않은 걸 사다가 이렇게 포를 떠서 딱 칼로 이렇게 손으로 자꾸 만지면 뜨거워지니까. 그렇죠. 손 온도 때문에. 그래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썰어서 아. 이렇게 붙이시고 썰어서 이렇게 붙이시면은 그냥 손으로 안 되고 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가급적이면 네, 손 안 되고. 예, 네. 1인분만 썰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한치예요. 한치. 한치인데요. 한치가 이, 왜 한치인지 아세요? 한치가 한... 한치가요? 한치는 이렇게 하얀 아주 그냥 몸은 길고요. 네. 다리는 저렇게 짧아요. 아, 다리가 이렇게 짧은데요. 요 다리가 한치밖에 안 돼서 아. 한치래요. 아, 요 몸은 긴데 비해서 다리가 이렇게 짧군요. 예. 얘가 그러니까 숏다리예요. 그 오징어에 비해서 그래서 예. 한치라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치도 네. 그 저 이렇게 몸통을 회덮밥에 네. 쓰시고요. 네. 그다음에요. 그 지느러미 하고요. 다리가 남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뭘로 쓸 거냐? 오늘 어린이 간식가처럼 할 수 있는 예, 튀김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지느러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잘게 썰어야 되는데요. 이거 오징어 튀겨보신 분 계시지만 기름이 막 튀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튀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오징어 길이로만 썰어지지 않고 옆으로만 썰어지지요. 예, 예. 그 조직이 있어서 그게 잘 꺾어주지 않으면 잘 튀겨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용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게 썰어서 예. 튀김을.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제가요. 밥은? 튀김을. 네. 튀김을 하고 나서 밥을 담아도 되고요. 그럴까요? 예. 네. 왜냐면 튀김을 먼저 하죠, 그러면. 그런 게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 튀김에는 한치뿐만이 아니라 또 역시
냉장고 열어서 있는 야채들 다 네. 섞으세요. 네. 그래갖고 준비하시면 아주 편해요. 큰 볼에다가요. 제가. 예. 예. 지금 계란 달걀을 하나 준비하셔야지 돼요. 달걀을 하나 달걀을 먼저 푸시고요. 네. 그다음에 물을 한 반컵쯤 넣으세요. 물을요. 예. 될 수 있으면 찬물을 넣으시면 좋고요. 네네. 소금을 작은 술 하나 정도 넣습니다. 예. 정도. 그래서 잘 섞으세요. 이렇게 섞으시고요. 이거는 녹말이고요. 저 옆에는 밀가루고요. 근데 그거부터 넣으시면은 자꾸 젖게 돼요. 그쵸, 그쵸. 그래서 준비된 재료를요. 제가 한치 다리하고 지느러미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요. 예. 양파도 이렇게 썰어서 주셨어요. 집에 있는 재료 다 하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콘. 옥수수. 네, 옥수수. 예. 그다음에 풋고추. 예. 풋고추인데요. 피망 하셔도 되고요. 네. 청양고추 하셔도 되고요. 빨간 고추예요. 빨간 피만 쓰셔도 돼요. 네. 깻잎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 섞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밀가루하고 녹말을 넣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녹말가루부터. 예. 그래서 이렇게 섞으시면요. 잘 섞어지지요. 그다음에 네, 밀가루. 예, 밀가루. 젓가락으로 이렇게 섞으시면은요 쉽게 네. 반죽이 됩니다. 아, 예. 이렇게 반죽이 돼요. 그럼 아. 대충 섞어졌지요? 이렇게. 네. 어, 네. 젓가락으로 했는데도. 젓가락으로 어서, 하셔도 네. 이렇게 쉽게 반죽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반죽이 되고 나면은요 이거를 네. 이제 튀길 거예요. 튀기는데요 어떻게 튀기시느냐? 네. 숟가락. 아, 숟가락 모양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그냥 뚝뚝 떼어내시면은 되는데요. 기름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은 좋겠지요. 그래서 튀김이니까 아무래도 한 170도? 180도? 예. 이렇게 젓가락 끝에요. 자잘한 거품이 생기면 끝났어요. 아. 여기까지 들어간 부분이 자잘한 거품이 생기면 그건 너무 온도가 높은 거고요. 숟가락 두 개를 가지고요. 이렇게 한 숟가락 뜨고서 그냥 갖다 밀어놓고. 너무 쉽지요? 이렇게 네, 네 아주 그, 금방 네. 만들 수 있는 저희 일하기 쉽게 해야지요 일하기 어렵게 하시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넣는데도 그렇게 튀기지 않지요 튀기지 않아요 네 오징어나 한치는 반드시 잘게 썰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잘게 썰어서 네 그렇지 않으면은 칼집을 넣어서 튀기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얘가 안 튀기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시면은 계속 띄어넣고서 튀기시면은 이게 금방 그래서 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예. 뭐 찍어 먹는 간장도 없어도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한치도 없고 오징어도 없다 그럴 때는 새우를 넣으셔도 되고요. 네. 집에 있는 거 해산물하고 채소하고 섞어서 하시면 돼요. 아 이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그냥. 예. 네,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재료도 뭐, 예. 모양이 자기 마음대로 생기겠지 숟가락으로 띄어놨어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딱 넣어서 이제 제대로 튀겨내시면 되는데요 젓가락으로 한번 휙 저어주시면 이제 단단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두 번 튀겨주나요? 아니요 채소는요 한번 튀겨주시는